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커스 로다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109년 된 이탈리아의 슈즈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고자 저희가 백화점에 왔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냐? 진짜 텅텅비었거든요 지금? 우리밖에 없어. 네, 촬영 협조를 폐점 이후에 구해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면서 그렇죠. 네, 이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브랜드가 로다조 형님께서도 10년 전에 새 켤레나 구매를 했던 구두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헛! 거의 이제 뭐 처분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거 진짜 제 정말 발이 되어준 10년 동안 네. 그런 구두입니다. 네. 예, 또 이 브랜드가 네. 매장이 젊은이들의 수트의 어떤 로망이라고 하는 제냐와 아. 예,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의 수트 브랜드인 키톤. 요 딱 사이에 있거든요. 그 어떤 밸류를 보여주는 네. 예, 백화점에서 딱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네. 이게 어느 정도 급인지. 그럼 이제 아, 클럽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가 보시죠. 수토 만테라시. 만테라시.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담당자분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볼까요? 네. 네, 앉으시죠. 네. 네. 브랜드 소개를 맡은 정영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1912년도에 이태리 피렌체에서 시작한 브랜드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설명해드리면 수토는 이태리어로 구두 수송공이라는 단어이고 만텔라시는 만텔라시 형제의 이름을 딴 겁니다. 지금부터 109년 전이죠. 그만큼 오래된 브랜드이고 긴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만텔라시 형제들이 구두 수송공으로서 일을 하면서 브랜드 처음 피렌체에서 만들었고 이태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앞에 같이 좀 준비해놓은 네. 소장품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 마르셀로라는 네. 이태리 국민 배우입니다. 마르셀로 배우분께서 계속 신었던 구두 중에 하나인데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 저희가 잘 복원을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냄새를 맡아봐도 되나요? 어, 네. 많이. 아, 그분의 발냄새는 저희가 다 없었습니다. 아. 또 네. 다른 명사분들도 많이 신으셨던데 네네.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조르지오 스트렐러라는 이태리의 2대 뮤지컬 기획자가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신으셨던 구두를 소장하고 있고요. 오. 되게 특이한 빨간 구두가 있죠. 네. 다눈치오라는 시인이 신으셨던 신발을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데 저희 역사를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가진 헤리티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소장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꼈던 게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두 명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뭐 연예인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뮤지컬 감독 혹은 시인 예술가들을 가장 대표하는 명사로 브랜드에서 내세운다는 게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두들을 보면 홍창 부분이 네.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 푸른 홍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중세시대 때 귀족들은 자신의 피는 푸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다. 네, 일반 서민들과는 다르다. 아니면 일반 시민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푸른색이 당시에 특별함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었고 그래서 파란색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엄청 눈에 띄어요.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제품을 더 소개해드리면 이 제품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칠을 되게 특이하게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말씀 주신 대로 이 염색 기법을 파티나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이렇게 염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염색의 정도나 강도들이 다 다르고 다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도 조금 미세한 차이가 다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파티나 공법은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사실은 벨루티잖아요. 네.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벨루티가 가지고 있는 뭐 파티나 공법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스토만텔라시의 좀 더 차별성은 스토만텔라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드리고자 디자인 포인트를 좀 더 준 게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구디어 웨트라는 공법을 썼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스토만텔라시 라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라인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러면 헤리티지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토만텔라시의 가장 최고급 라인이기도 한 제품인데요. 파티나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처음에 염색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장인분들이 한 땀 한 땀 다 그렸기 때문에 색감이 볼수록 빠져드는 게 이 모델의 장점입니다. 기계로 칠한 것처럼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이런 수작업이 좀 느껴져요. 핸드메이드 느낌. 네, 맞습니다. 또 이 싱글 몽크 스타일을 보시면 절개선들이 다 보이시죠? 네네. 구디어 웨트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웃솔을 부착하고 나서 가죽 위에다 한 번 더 파티나로 붙이란 자국도 다 보이고요. 이런 테슬 로퍼 라인들도 스티치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푸른 홍창을 보여드리는 게 헤리티지 라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약간 바느질한 느낌의 스티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로퍼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이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로퍼가 저는 사실 제일 눈에 빨리 들어왔었어요.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딱 이탈리안 로퍼? 제가 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대표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 최고급 스웨이드를 쓴 로퍼입니다. 뒤에는 똑같이 이제 푸른 창이 들어가고요. 말랑말랑해요. 네, 정말 엄청 말랑말랑 부드럽죠. 네. 접힐 것 같은데 이거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더 접으면 네, 편하게 신으실 수 있고 신으면 신을수록 정말 양말 신는 것처럼 편하다라고도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겉은 최고급 스웨이드를 썼는데 안에는 이제 소가죽으로 내피를 살짝 둘렀습니다. 직접 만져봐야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차인데 일반 루퍼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형태가 잡혀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안에. 월형심이라고 부르는데 선심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루퍼를 만들 수 있었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만지고 있었는데 스웨이드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에이본사의 그 언라인드 루퍼 신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편하고 신발이. 제가 구매 안 했던 이유가 캐주얼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좀 약간 드레시한 버전인 것 같아요. 더 드레시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죽 형태로도 동일하게 만들어놨고요. 말랑말랑해요. 더 누르시면 사셔야 돼요. 아 예. 조금만 더. 네. 네. 저희가 총 9가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7가지 색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편한 루퍼지만 루퍼가 섹시할 수 있구나라고도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게 이 비아로마라는 상품입니다. 네, 다음은 베이징 라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리티지 라인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베이징 라인을 선보이고 있고요. 100% 핸드메이드 이태리 제품으로서 최고급 송아지 가죽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레이크 공법이라고 앞에 설명드렸던 구디어 웨트보다는 유연하고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가죽 콩창이 사실 미끄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시기 위해 미끄럼 방지 패드로 이렇게 상품성을 좀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신으면 신을수록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안 라스트 핏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좀 뾰족하지만 실제로 신었을 때는 정말 편하게 바로 착 감기는 착각감을 느끼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얄쌍하면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구두가. 근데 그걸 신으면 내 발은 얄쌍하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볼이 넓고 등이 높아요. 신으면 점점 이제 발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사이즈를 사야만 발에 맞아요. 한국 사람들 이제 발 형태에 맞게끔 볼이라던가 등을 좀 여유 있게 만들었다는 거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탈리안 특유의 그 라스트 느낌은 칼발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자체가 있긴 있어요. 한두 번의 구두와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발에 더 맞춰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신을 수 있다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가격대는 현재 559,000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베이직이라는 이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적은 가격은 아니긴 한데 수트를 다양하게 입어보고 또 구두도 많이 신어본 입장에서 이탈리아 구두 브랜드들 보통 이 정도 퀄리티면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성비 좋은 구두를 만드는 국가 그러면 이제 스페인을 저는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스페인 구두 브랜드의 가격대랑 비슷하게 측정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도 스톨반트라시 구두를 세퀼레나 구매해서 열심히 신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를 찾아서 스톨반트라시를 골라서 세퀼레나 구매하게 된 건데 1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훨씬 더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바뀐 느낌? 네. 유럽 브랜드가 직접 한국에 진출해서 중간 유통 과정에 마진 없이 고객님들께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예전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츠입니다. 네, 지금 계절에 딱 맞는 상품들만 골라서 저희가 좀 더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상품은요, 첼시 부츠. FW의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저희 이태리 특유의 뾰족하지만 또 신었을 때 편한 라스트의 첼시 부츠가 있습니다. 색감도 되게 버건디 색깔로 해서 슈트나 아니면 캐주얼 복장에도 잘 어울리고요. 활용도가 높은 첼시 부츠입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로 해놨기 때문에 겨울철에 미끄럼에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또 활용도가 좋은 척하 부츠인데요. 척하 부츠는 뭐 검정색도 있고 보이시는 회색, 그 다음에 브라운 색상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서 베이직하면서도 이태리 쉐입을 최대한 살리되 이제 신었을 때 편안함과 또 활용도가 높은 게 스톨반트라시 부츠의 장점입니다. 담당자분께서 척하 부츠의 코디 정석으로 좀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스케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저희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르네요. 약간 이 척하 부츠랑은 좀 바닥이나 전반적인 느낌이 좀 다르네요. 스티치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바닥 재질에서 가죽 콩창과 고무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럼에도 가죽 콩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죽 콩창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개선해서 만든 게 이제 고무솔입니다. 그럼 진짜 많은 모델들을 저희가 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세큘레시가 한번 꼽아볼까요? 탑3. 네, 탑3.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옥스퍼드 슈즈, 좀 밝은색 브라운 슈즈랑 와인색 첼시 부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이드 로퍼를 신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원픽을 꼽으라면 저는 이 스웨이드 로퍼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오늘도 턱시도를 좀 가장 위트 있게 입는 남자인 라파엘 칸 느낌으로 입고 왔는데 확실히 좀 이탈리안 느낌의 그런 좀 섹시한 쉐이프, 그런 라스트의 느낌이 좀 너무 좋고 일단 너무 편합니다. 착화감이. 그래서 저는 꼭 하나만 꼽으라면 제가 좋아하는 로퍼 종류인 비아로마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 제가 좋아하고 지금 좀 필요한 구두들인데 이 처커부츠 같은 경우에는 처커부츠인데 너무 막 캐주얼하지 않고 너무 투박하지 않아서 뭐 청바지나 평상시 비즈니스 캐주얼 저는 원래 수트 말고도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도 많이 입는데 그런 용도로 좀 신기 되게 좋은 컬러와 형태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 이 컬러의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탈리안스러우면서 가장 섹시한 느낌이라 좀 하나쯤 갖고 싶은 그런 컬러의 구두인 것 같고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 가장 완벽한 옥스포드 슈즈 투에 가장 어울리는 형태라서 제가 지금 신을 수 있는 컬러와 형태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른다면 아무래도 가장 완벽한 남자의 컬러인 저는 블랙 슈즈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어보니까 제 클로버님들이 좀 착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매장이 지금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나요? 우선 저희가 이탈리아 브랜드이니까 이탈리아에는 제일 유명한 더몰이라는 곳에 입점되어 있고 미국의 삭스, 그 다음에 영국의 헤롯 백화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곳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신세계 강남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최대 8개까지를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클로버님들도 다 스톰앤틸라시의 슈즈를 경험해보실 수 있게 또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벤트는 12월 31일 2020년 말일까지 스톰앤틸라시에 방문을 하셔서 구두를 구매를 하게 되시면 몇 퍼센트까지 할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전품목 10% 할인 해드리고요. 네, 저희 클래시 TV 구독자라는 걸 인증을 해주시면 10%를 할인을 해주시고 슈케어의 피스템 슈트리를 저희가 선물로 같이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톰앤틸라시의 슈즈 다섯 켤레를 여러분들께 증정해드릴 건데요.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서 제가 직접 다섯 분께 연락을 드려서 원하시는 상품에 대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톰앤틸라시 소비자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자, 그럼 클로버 여러분, 멋진 이탈리안 슈즈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